7월 4일자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시험을 봤죠. 어부관리. 네. 이제 오늘 시험이 종료가 됐고, 사실 저희가 분석 자료는 지난주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시험 치르는 기간 동안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오늘 화요일자인, 7월 4일자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보고등학교, 자, 영어과 수학과 대표 강사진들 모시고, 기말고사에 대한 세부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와보고등학교 영어과 대표 강사인 피승원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보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피승원입니다.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서 학생들이 멘탈 관리가 좀 어려웠을 텐데, 다행인 건 국어랑 수학을 다 보고 영어를 봐서,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또 시험 중에 이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는 벽만 봐도 재밌잖아요. 이걸 엄청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뭐 쇼츠도 아닌데? 쇼츠도 아닌데 이거를 엄청 봐요. 근데 시험 끝나고 올리면, 네, 학생들보다는, 네, 어머님들만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정말 저도 쇼츠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게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쇼츠 한번 딱 보면요, 두세 편만 봐야지 하고 건드렸다가 진짜 3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이거 진짜 이게 쥐약이거든요, 학생들 특히 시험 기간에.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시험 기간에는 휴대폰은 완전히 아이들에게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완벽하게 분리시켜 줄 수 있게끔, 가급적 저는 패드도 가능하면 시험 기간만큼은 그런 교습 자료를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맞습니다, 이게 게임을 하는 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이런 영상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 관리해 주시는 부분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수학과의 대표 강사인, 역시 이제 1차 집필고사에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내주신 김용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수학과 이전에 영어과 먼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 그러면 이번 시험이 좀 어땠었는지 일단, 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1등급 커트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적으로, 그렇죠, 뭐 영어과 수학과 전부 다 1등급 예상 컷을 몇 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수학과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학과는, 네, 70점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점대 초반 정도인가요? 아니면? 네, 네, 그 정도쯤. 70점대 초반? 네네. 그럼 평균 점수는 한 몇 점대로? 40점. 40점이요? 네네. 학부모님도 학생들 들으셨죠? 수학과는 와보고에서 올해 40점대가 평균 점수고, 1등급 컷은 70점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영어과는? 와보고등학교 이번 영어 평균과 등급 컷은 곧, 네, 나올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네, 네, PPT 띄워주시면, 네, 일단 목차고요. 지필 분석 쭉 하고 2학기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1학기 기말 성과인데 가채점 결과라서 등급은 실지 않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1등급이 좀 유력한 학생들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이제 정오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점수를 좀 알려주는 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추가될 것이다. 2차도 역시나 시험 결과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QM에서 나왔다고.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100점도 2명이나 있네요, 2학년에선. 네. 그리고 1학년에서도 지금 다수의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엔 저 와보고등학교 1학년, 네,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정말 이번에 2차 집필은 전교 1등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기분 좀 좋은 건 저 친구가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네. 근데 1차 때는 이제 저랑 이제 시험 대표를 하지 않아서, 안한서라기보다는, 네, 안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등급이 좀 이렇게 지금보다 낮았었는데. 전에 다 학원에 다녔었던 케이스가 아니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럼 어쨌든 이제 2차 집필고사, 기말고사, 네, 때 합류해서 시험 대비를 피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네,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왔다. 네. 이렇게. 워낙, 예,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잘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오늘 성과가 좋아서 좀 기분이 제가 좋습니다. 네. 총평을 일단 간단하게 하고 가면요, 기존 와보고 영어 난도다, 이제 지난 시험이 워낙 이례적으로 쉬웠어가지고, 네, 학생들이 영어 그렇게 안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보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입학식에서 시험 한번 못 봐서 좌절할 거면은 이제 와보고등학교 생활 힘들 거다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네. 지난 시험보다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보고등학교 매년 하니까 원래 이 정도지 싶은데, 학생들이 좀 충격이 있었을 거고요. 어휘력의 중요성 분명히 체감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휘력을 매개로 학생들 변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성에 기반한다거나 기본 영어 실력에 기반하는 건데, 네, 사실 어떤 언어 학습이든 간에 어휘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네. 시험 양이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성실하게 해내는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공부에서 기초 체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피 선생님이나 뭐 나머지 선생님들도 자료를 좀 일부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족집게 문제도 이렇게 조금 뭐 그나마 조금 도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부고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들을 가지고 제가 변형 문제를 제작한 문제가 뭐 이번에 스티브 잡스 내용 네네. 포함해서 한 20문제 정도를 피 선생님한테 네, 문제를 맞아요.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문제를 저도 어쨌든 시험 대비를 같이 좀 도와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에 폭탄처럼 투하를 했다면서요. 네, 마지막 일주일에 네. 폭탄처럼 시험 보면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앞부분까지 일주일 전까지 저도 어떤 내용의 시험이 나올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제가 눈에 익숙한 시험 문제가 딱 세 문제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까지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저도 뭐 이런 수작업을 통해서 아이들 변형 문제를 만들고 그런 시험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마지막 일주일에 방대한 시험 범위를 더 던져줌으로써 강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낯선 지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아마 아이들이 느꼈을 그런 시험장에서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재원대학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네. 2주 연속 보강했고 네네. 보강도 이제 한두 시간으로 끝낸 게 아니고 네. 3시간, 4시간 풀 보강을 두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업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와부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타 학교에 비해서 뭐 영어과, 수학과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두 배 일반 고등학교의 한 3배 정도의 방대한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네. 와부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린 마이크가 좀 멀지 않은 거죠? 네.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뭐 내가 공부하는데 찾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거나 눈에 안 보이는 구문이 너무 많으면 이게 사실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세심하게 계속 봐준다고 해도 본인이 네.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실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내신 대비를 좀 열심히 했을 때 네.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정말 얻는 게 많아요. 이 다른 그렇죠. 학교 5주 동안 내신 대비하면은 뭔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와부고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자체만으로 수능 연계성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특정 학교들에서는 이 좁은 시험 범위를 마치 중학교 때처럼 계속 몇 바퀴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와부고나 동아고가 아닌 몇몇 일부 학교들은 100점이 아니면 1등급에서 벗어나잖아요. 영어도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실수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뻔한 내용의 뻔한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통문장으로 암기하다시피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수능하고의 연계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부고 친구들은 내신 대비 자체가 영어과에서는 수능에 대한 완벽한 대비로 해석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들 대비가 된다라고 완벽한은 아니고요. 예, 많이 대비가 된다.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말고사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폭의 난이도 상승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상 등급 컷하고 평균이 1등급은 90대 초반. 제가 보기에 92점이 전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 네네. 많이 어려웠네요. 그리고 80점대 이제 극후반이라고 하면 88점 아주 후반에서 89점 정도로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저 84, 85 쪽에 이제 몰려있어요. 네. 꽤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0점 몇 점 차이로? 네. 저기서 0점 몇 점 차이로 끊길 거예요. 2등급이라고 하면 정규의 11%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와부고등학생들로 네. 따지면 30명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한 29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극상위권 아이들 9명을 빼고 84점에서 5점 사이가 한 15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이 한 4, 5점에서 80한 8점까지에 다 몰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와부고등학교에 뭐 일정 부분인데 저기 등급대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가르치는 학생 커트니까 저거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예상 평균 점수는 50점대 중반을
보고 있는데 네. 조금 학생들이 잘 봤으면 60점대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중간고사 때는 평균이 몇 점이었나요? 중간고사 때 69.0점이었습니다. 69.0점이면 한 10점 정도 하락하는 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60점대 후반 찍힌 걸 처음 보고 이번 시험 진짜 쉬웠다 싶었을 때가 한 60점대 한 중초반 62, 3점 정도였고 늘 이제 첫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가 네. 이제 50점대 53점 정도였거든요. 학생들이 요 정도 평균 점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양의 시험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교과서 4개가인데 1학년 3개가 2학년 1개가 무슨 말이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추가 지문처럼 넣어서 저는 저걸 교과서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하는 내용을 선생님 외부 지문으로 가지고 오셨고 영어 1 파트의 지문 그렇습니다. 영어 1에서 가지고 네. 왔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 지문 4개인데 저게 이제 밑에 추가 모의고사 지문 12개 이렇게처럼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고요. 네. 엄청나게 긴 연설문. 그 중에 러닝핏이라는 하나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엄청 긴 연설문 같은 것들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지문 한 개가 타 학교의 시험 범위의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라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문 한 개가요? 근데 어느 학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그런 추가 지문이 보시는 것처럼 24개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저기 밑에다가 엄청난 네네. 양의 시험 범위 텍스트 양 타 학교 10배 이상이라고 썼는데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냥 일단 한글에 넣어놓고 쭉 글자 수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10배 이상입니다. 실제로 12배, 13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그냥 가온고나 뭐 다산고나 도농고, 갈매고 같은 경우는 2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에서 여섯, 일곱 문제만 추려서 주더라고요. 맞아요. 많게는, 아무리 많아봤자, 열 개의 지문 중에서, 뭐, 일부 변형이 일어난 맞아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범위를 거의 뭐, 한 2주면 시험 범위를 다 끝낼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면, 와부고등학교는 예전에 양소고가 이랬거든요. 네. 양소고보다도, 예, 양소고만큼이나 정말 방대한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많이 바뀐, 네. 난이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 지문의 양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내용 숙지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가 모의고사는 1학년 거라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데 추가 부교재 지문은 실제로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네. 혹은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2학년에서 3학년 그 사이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EBS 지문 네 그래서 EBS 지문이 나와서 네. 학생들이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뭐 이를테면은 우리의 시각적 정보는 중심 정보와 이제 주변부 정보를 결합하여 우리의 뇌에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Y자를 보면 뭔가 튀어나왔다고 느낀다 라는 내용을 아주 복잡하게 써놨고 확신과 certainty와 conviction의 차이를 데카르트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다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도 분명히 지문 공부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뭐 철학, 경제, 뭐 혹은 생물학 등등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는 지문들이어서 학생들이 정말 1학년 때부터 좀 양질의 지문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학생들이. 네, 네. 네, 그리고 지문 변형과 외부 지문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많은 지문을 또 변형을 구지구태여 하세요, 선생님들이. 매년 이래 왔는데 제가 이제 이건 수차례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지문 변형시키는데 요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 풀어라. 이것도 이제 원래 위에 한 문장에 요지문을 붙여서 빵꾸를 뚫어놓고 15분 문제에서 빈칸 문제를 낸 거거든요. 네. 밑에 내용은 요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랑 수학 시험 끝나고 영어 직본 날 수학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국어지에서 변형 다 됐네 이렇게 수학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은 막 이런 걸 내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아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 변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을 했다라면 충분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방금 보여드린 건 좀 순한 맛이고요. 요거 이제 매운 맛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지문이 있었던 내용 거의 유사한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순서 삽입 문제로 냈는데 요건 실제로 수능 형식의 순서 삽입을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3번이 정답인데 3번 요 다음번에 as well이라는 게 열과 첨가거든요. 네네. 근데 위에 이제 뭔가 분업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3번이 답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왼절로 시작하는 부분과 그 위에 있는 것들 어떤 글의 단절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틀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요번에 1등급이 제가 장담컨대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인데요. 아, 네네. 유력합니다도 아니에요.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학생 시험지인데 요 학생도 요걸 틀렸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수능 유형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문을 아예 새로운 걸 가지고 온 경우인데 그 다음 지문입니다. 지금 나사 지문인데 이제 학생들 저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잖아요.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자마자 가장 그때 제가 김용성 원장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나사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2학년 지문 중에 일부분을 선생님이 빼고 주시길래 여기 나사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나올 수 있다. 나사가 너무너무 좋은 예시기 때문에 이걸 안 내기가 아깝다. 근데 이제 일단 요거까지 학습은 하자 이러고 저는 여기까지 진도를 빼놨어요. 네네. 학생들한테. 근데 요게 마침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손쉽게 이건 실제로 와보고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였나요? 와보고 2학년 교과서. 아, 타 와보고는 2학년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안 쓰니까. 네. 아, 네네. 타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라서 요것도 우리 학생들은 좀 손쉽게 맞출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 요거를 이제 미리 배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세부 내용 보라는 거거든요. 세부 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길래 전화 통화할 때 네. 나사 이렇게 하던데 나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나사 그건가? 네. 애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오자마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지문 변형과 외부 지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난도 오히려 한계가 정해진 시험이라는 표현이 좀 셀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중상위권 아주 성실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제자들하고 상담을 나눠본 결과 네. 이건 틀려도 별로 아쉽지 않다. 왜 단어를 모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한계는 본인이 좀 늘려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뒤에 부분 22, 23, 24번의 요약문의 선택지들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이 단어들을 좀 검색해서 꼭 외워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4번의 A, effective 같은 것들은 네. 정말 쉽죠. 그리고 이제 B의 augment를 뭐 argument로 봤다 뭐 이런 학생도 있는데 어차피 정답이 아니었고요. 아, 네. 그러네요. augment는 증강, 우리 AR 하잖아요. augmented reality 할 때 뭐 그런 뜻이고 사실 전반적으로 뭐 첫 번째에 있는 B의 discrete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A의 spontaneous나 obscure 그리고 prominent 이런 단어도 1학년 학생들이 아주 가볍게 쳐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prominent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튀어나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prominent eyes라고 하면 이제 눈이 튀어나온 사람들, 한모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게 골상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한모 뭔지 아세요? 한모 아니에요? 한모. 그 세대가 다르죠. 한모 아시죠? 한모.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네.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기억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네. 튀어나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눈에 띈다는 얘기잖아요. 두드러진이라는 표현이니까 네, 네. 이런 표현도 학생들이 모르는 친구들은 꼭 예, 숙지해 두시고 사실 여기 나온 단어들이 정말 내용을 정말, 다 파악했는데 네.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단어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이 학생이 어휘력이 되게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 맞았는데 네. 사실 여기가 지뢰 받쳐서 이거 되게 다 지난번에 시험에서 1등급이었는데 요번에 여기 3개 중에 2개 틀려서 지금 좀 3등급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휘에서 두 문제 들어가지고요? 네. 어휘를 좀 열심히 해줘서 저게 사실 참 학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게 지문 내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주요 구문은 영작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지만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 이건 정말 학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래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서술형 내 이제 두 번째 서술형의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확실하게 돼 있어서 저 내용 네모칸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학생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와부고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거는 문제가 어폐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필요시 어형 변형 가능이라고 해놓고 지금 relate에서 지금 보시면 사용 단어에 relate가 있거든요. 근데 relate를 unrelated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related라는 relate라는 동사를 related라는 분사로 바꾸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언을 붙임으로써 의미를 바꾸게 하는 건 사실 어형을 바꾼다기보다는 어근을 공유하는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음이라고 좀 구체화를 시켜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한 학생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네모 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seemingly가 겉보기엔 겉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seemingly unrelated event로 출발만 잘했으면 뒤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학생은 그래도 맞출 수 있었고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내실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아, 이거 스티브 잡스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커넥팅 더 다스. 맞죠? 맞습니다. 이거 저도 변형 문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풀어봤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감이 좋은 학생은 할 수 있었겠지만 감이 안 좋고 지문 내용이 뭐지 하는 학생은 사실 여기서 이제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와, 정말 이게 저도 이 지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왜냐면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용인치부터 시작해서 뭐 변형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서술형 쪽으로 나올 거라고는 정말 허를 찌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답률이 제가 보기엔 이 문제도 거의 한 6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70% 정도. 네. 네, 이거 완벽하게 맞춘 학생이 제 생각엔 한 10% 정도. 10%면 네. 많이 받. 그럼 여기서 부분 점수도 존재하나요? 부분 점수 줘야만 합니다. 아, 네네. 줘야만 알겠습니다.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 자기 제가 이제 우리 재원생들. 자기 답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와부고등학교, 그래서 중장기 학습 전략,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해야 하는가, 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비내신기간에 어법 영작 하셔야 되고요. 내신기간에 어법 집중할 시간이 우리가 6주 내신 대비했는데 마지막에 1주 모의고사 볼 여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법을 하나하나 찍고 가는 게 사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리큘럼의 어법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들 포함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2학년 때 이게 와부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특강이 없습니다. 특강이 없는 대신 문법 수업이 약한 학생을 위해서 보강이 있습니다. 보강. 온라인 보강을 통해서 학생들 수업 동영상 강의를 좀 제공을 하고 저랑 이제 조교쌤들이 개별 첨삭을 좀 해줄 건데요. 잘하는 학생 말고 조금 문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할 건데 겨울방학의 특강은 거의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고3 기출을 한 바퀴 이상 최소 돌려놔야 되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다음 학기 시험 범위니까. 그리고 요번부터 시작해서 고2 이제 최소 고2 모의고사 80점에서 85점 최소 만들어놔야 되고 권장은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2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2학년 2학기 이제 시작됐죠. 정수시 구분 없이 학습하는 건 와부고등학교는 어차피 내신 내용 자체가 수능이고 내신 내용 자체가 이제 EBS 교재이기 때문에 꾸준한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학생들이 조금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과 병행해서 공부할 때 흔들림이 없으려면 최소 2학년 2학기까지는 고3 모의고사를 85점에서 1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3학년 때는 1등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꾸준하게 모의고사 점수 관리만 좀 하는 게 맞아요. 네. 필요하다라고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번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꾸준한 어휘학습, 별표, 간결합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시험 본 날 저한테 전화 오면, 선생님, 저 진짜 단어 열심히 외울 거예요. 저 진짜 단어 안 외우면 때려주세요. 저 선생님, 단어 안 외우면 빠따 맞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마음가짐인데, 우리 또 학생들의 마음가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휘발성이잖아요. 아, 이게 실제로 좀 부탁을 해주면.
이게 이 정말 뭐 농담삼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뭐 피 선생님이 학원 다닐 때만 해도 엄청 그럼, 맞고 다녔잖아요. 네. 단어 안 외우면 정말 손바닥 이렇게 맞으면서 할 때는 다 외웠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뭐 강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뭐 정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단어만큼은 학부모님들께서 막 구타를 허용하시다고 하면 저는 진짜 구타를 3학년 학생 중에 본인 영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단어 안 외우면 패달라고 그러니까 체벌이 뭐 허용이 되는 건 제도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패어요 패다기보다 구타를 아 정말 아 이거 체벌을 쓰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체벌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저랑 약속을 하고 한번 봤더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 그 이후로 되게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학생들이 이게 이제 뭐 누가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꾸준히 방학 내내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행위해주면 3주 그냥 눈 깜빡하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3주 동안 또 열심히 외우면 사실 그 3주 동안 외운 것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관성이 돼서 계속 외우게 돼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3주를 가지시길 바라고 지문의 유기성을 보면 독해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애들이 한글 해석을 읽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대 영어를 읽어보면 알아 영어를 읽어봐도 모르겠어. 영어를 읽어봐도 모르겠어. 위아래를 읽어봐.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영어로 읽고 내가 한국말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 영어는 끝인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계속 시킬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지금부터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유형별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킬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3 때 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목말라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수업을 좀 원해요.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요건 뭐 어떻게 지름길을 찾아가는 수업을 원하는데, 네. 지금 그걸 배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스킬로, 요행으로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것도 뭐 네. 본인들만의 마케팅인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게 저는 뭐 고3, 당장에 뭐 수능을 코앞에 맞아. 두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정도를 걷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도를 걸은 학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행을 처음부터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좀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수능날 사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느냐, 불안한 마음을 가지느냐 정말 차이가 큰데, 뭐 아무튼 저랑 지문의 유기성 훈련을 최대한 많이 시킬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 문법, 본인이 문법 수준을 알 테니까 기본 문법, 심화 문법. 그리고 이제 와부고등학교가 지난해와 달리,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계속 뭔가 쓰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쓰게 뭔가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쓰는 훈련을 본인 생각 정도로 쓰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쓰는 훈련까지 좀 병행을 해야 되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잖아요. 글을 문자의 규칙 법자니까 글을 쓰는 법인데 학생들이 너무 문법 문제 푸는 데만 집중을 해서 오히려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문법 문제를 더 쉽게 맞춰내는 그런 어떤 순기능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뭐 강사의 질을 넘어서는 강사의 질을 능가하는 교육의 질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사의 질이라는 건 뭐 그 선생님의 스펙이나 뭐 그 선생님의 학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정말 그 아이들의 시험을 단 1점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과 뭐 정말 호흡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피 선생님이 많은 뭐 와부고 친구들을 수업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뭐 수업을 잘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열정을 쏟아붓는 강사는 와부고 기준으로입니다. 와부고 기준으로 이 정도의 열정을 쏟아붓는 강사는 구리 남양주의 어느 학원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거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고1들은 뭐 당연히 반박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학부모님들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예비 고1 학생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와부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희 독서 QM 학원이나 저희 뭐 본원에서도 피 선생님 수업을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좀 이렇게 좀 창피한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자기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네. 이게 또 제 롤이기도 하니까. 네, 이게 좀 네.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 매년 매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좀 흰머리가 새치가 오늘 염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 아니고 요즘 저는 새치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저는 앞으로는 빠지고 옆으로는 새치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예. 그러면 프로페시아를 뭐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집먼 학생들이 와보면 꽤 많은데 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면 좀 커리큘럼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번 내신 대비할 때 공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멀어서 이게 뭐 꼭 그래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궤도에 맞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고의 모의고사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보통 방학 때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의고사 정리했어요. 그럼 사실 별로 뭐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답을 맞추고 뭘 맞았네 뭘 틀렸네라고 하는 건 사실 놀이에 가까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재밌거든요. 본인 몇 점 맞았고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를 네. 근데 사실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스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고민하고 본인 모르는 단어를 그냥 지독하게 외우고 그리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틀리게 되었는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학생에 따라서 고2, 고3 모의고사를 번갈아서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고3 걸 본다든지 다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 과학, 철학, 경제 등등의 심도 있는 특히 이제 어떤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방학 동안 여유, 그러니까 내신에 쫓기지 않을 때 여유를 가지고 그런 걸 좀 사유하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과 성향이 좀 학생들이 강해서 뭔가 생각하고 조금 여러 방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정답이 있고 정도가 있고 가장 빠른 풀이법이 있고 그게 뭔지 알려주길 바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좀 이제 제가 너스레를 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훈련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물론 영어도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밑에 이제 어법급 기초어법 기반다지기는 저 시중교재인데 보충 수업으로 실시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문법이 좀 너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거 하고 싶어 해서 왔는데 문법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러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꼭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고 싶어요. 못하는 애들 억지로 끌고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따로따로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아래가 이번에 정규 수업 교재인데 엣지라고 네. 고난이 고문을 그냥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내신에서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해석하는 데 중요하고 영작하는 데 중요한 그런 문법들을 좀 망라해서 문법을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문법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숙제랑 시테스트로는 영작을 하는 걸로 그거를 지금 시작하면은 2학기 끝날 때 끝날 거예요. 지금 어법 끝이라는 교재를 제외하고는 다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뭐 서점에서 판매하는 교재니까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월 Q는 월간 QEM의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른쪽 위에는 수준별이라 그랬는데 와보고등학교가 수준 차이가 뭐 개개인별로 분명히 날 수 있기 때문에 난 아직 영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학생은 그래도 수업은 고2 거 고3 걸로 들어도 본인 연습하는 건 고1 걸로 하는 게 효율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수준에 맞게 고2 고3 이거는 사실 매년 하는 거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게 문법이나 독해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네.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제 자랑인데요. 정말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거 학생들 시험 문제 만들어줘가지고 세순 모의고사 파이널까지 다 실시한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로 요번에가 반응이 훨씬 뜨거웠어요. 지난번에는 조금 어려웠다. 네네. 근데 요번에는
좀 세습모고가 어렵고 학교 시험이 쉬워서 네. 어려운 걸로 연습한 느낌이었어요라고 하는데 요번에 진짜 저는 좀 낮췄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 높였고 이렇게 뭔가 난이도가 딱 맞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일치불일치를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물어본 것들이 정말 많이 적중해가지고 맞아요. 학생들이 네. 오 이거 세습모고에서 본 거다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떤 틀린 지문하고 제가 얘기하는 틀린 지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해봤다라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네. 내가 본 적이 있다 해봤다가 정말 그 이면에 이제 내가 지문이 좀만 변형돼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세순불구산 몇 회차까지 풀어봤을까요? 이번에 4회차까지 순서 삽입이랑 순서 배열 전문제 변형해서 풀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네. 제가 만들어준 예, 지문도 좀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이제 세순모의고사 파이널에 대변인께서 만들어주신 스티브 잡스 그 일치불일치 예리하게 만들어놓은 거 많이 쓰는데 네, 일치불일치 않고 밑줄 함유추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네. 완벽하게 일치한 것만 제가 좀 넣어서 아쉽게 담지 못하는 주요 내용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이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이네요. 학생들 네. 학습 관리 이렇게 문자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들께서 좀 더 필요한 게 있겠다 싶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고 네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뭐 언제든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가능한 답변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데 이번 방학 때도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아 요게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네 근데 시간 날짜가? 네, 시간이나 날 요일은 전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혀 변형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지금 뭐 독서 PM 학원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독서 PM 학원의 지금 부원장으로서 피정원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영어과의 어떤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와부고등학교라고 하면 와부고등학교에 진짜 뭐 당연히 와부고등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어 선생님으로 이미 뭐 자리매김을 하셨고요. 실제로 예,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많은 학생을 수업하고 있는 학원이고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선생님의 노력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도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2학기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1학기를 조금 다른 학습 방법을 선택했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2학기 때는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선생님이 어떤 수업 패턴하고 익숙해지면서 왜냐면 선생님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수강을 하면서 2학기 때는 좀 대폭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까 잠깐 나왔던 카카오톡 아이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영어과 발표를 이제 마무리해 주셨고 영어과가 뭐라 그럴까요? 뭐 과목에 지금은 아쉽게도 수학, 국어 다음으로 밀려났어요. 그죠? 수학,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수학, 국어 다음으로 이제 좀 밀려났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가장 핵심 과목으로 수학이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학과에서 가장 매년 지금 올해로 4년 연속이잖아요. 네. 4년 연속 전교 1등을 올해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은 뭐 아직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까지 3년 연속 전교 1등 맞죠? 네, 네, 네. 3년 연속 전교 1등 플러스 1등급을 가장 많이 내주신 김용석 선생님의 발표로 와보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자료를 저희가 진행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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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와보고 친구들한테 이제 저기 학부모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뭐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요? 네, 이렇게 딱 전화를 했었을 때 네. 애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전화했는데 잘 봤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애들이 역시 찍기 시험이었습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찍기 시험이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험도 많이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기말고사보다는 좀 쉬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교재가 그러니까
내신 고쟁이였는데 예. 이번에는 그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쟁이가 더 어려운 교재인가요? 뭐 꼭 그렇게 하긴 좀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도 그 고난도 문제가 그 좀 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쭉 써왔던 그 교재에서 좀 약간 좀 문제의 변형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있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저기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그 내신 고쟁이를 썼을 때 애들이 막 공부를 그걸 많이 했는데 부교재를 실제로는 실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작년에 그리고 자작 문제도 많으셨고 막 이랬던 것 같고 올해는 저기 중간고사하고 비슷하게 부교재 문제를 많이 내셨어요. 저는 제가 영어 끝나고 수학 끝나고 영어 했잖아요. 네. 작년에도 정확하게 수학 끝나고 영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보 풍경을 아직 기억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말 놓고 한마디 하자면 와보다도 수학 선생님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센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애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었니? 제가 쟤보다 수학 훨씬 잘하는데 네. 어차피 서술형은 손도 못 대고 찍기가 제가 다 맞아서 제가 이겼다. 그 옆에서 한 놈은 시쭉시쭉 웃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찍은 거 다 맞았어요. 찍은 거 다 맞았으면 2등급 나오고 그래요. 아니 사실 그 정신 차려야죠.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올해도 그래요. 네, 올해 시험은 또 많이 고민은 하셨다는 흔적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랑 비교를 한번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 최상 문제하고 상 문제하고 물론 이제 제 객관적인 그런 이제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하나씩은 이제 바뀌어 있다. 근데 이게 문제 보시면은 뭐 중난이도 하나이도 그다음에 상 문제가 최상 문제가 세 문제, 상 문제가 두 문제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네. 뭐 논술형하고 이런 건 보시면 될 텐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출제 범위 자체가 좀 범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은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 좀 치러줘야 부등식부터 해서 도형 이동까지 나가면도 좋은데 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파학교보다 범위가 더 많았던 파트가 어느 맞죠.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하나가 더 이제 추가돼서 그 전 버전이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될까요? 중간고사 때 범위가 좁았어요. 네, 조금 더 좁았죠. 동아고보다도 한 단원 정도가 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갔었고 들어갔었고 그 네네.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네. 꾸준히 내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렇게 내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문제에서 이제 이랬어요. 이제 딱 시험 보고 났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부교재에서 좀 거 많이 나왔네. 애들이 이렇게 점수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지를 이제 항상 애들한테 이제 받고 이제 치잖아요. 네, 타이밍 항상 치잖아요. 네. 이게 동아고는 30분 걸렸습니다. 네, 분석하는데도 네. 한 30분 정도만 걸렸는데 와부고는 2시간 쳤고요. 역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제 네. 입력하는 데만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 일일이 다 풀어봤어요. 네네.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봤는데 그래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느끼잖아요.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걸 보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우리 피 선생님이 영어 얘기해 주시면서 막 모의고사 만드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눈에 많이 익었으니까 요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들들이 문제 풀기가 좀 편하다. 애들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문제는 우리 올림푸스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풀려줬고 막 애들은 뭐 두세 번씩 다 풀어봤을 텐데 그런데 애들들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해 보면은. 난이도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연계를 해놓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앞부분은 문제를 봤어요.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전혀 이게 다른 쪽에서 문제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파트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애들은 이게 뭐지? 이게 많이 봤던 문제인데 뭐 많이 뭐 변형이 돼 있네. 계산을 하겠죠. 눈에 익었으니까 계속 풀어봤겠죠. 답이 안 나와. 거기 없네. 또 풀어요. 이제 벌써 이 시간이 어떨까요? 이제 벌써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총 19문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19문항. 지난주 설명했던 이제 동아고가 18문항이었는데 네. 이제 와부고는 19문항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시험 풀이 시간은 아이들이 50분 주어지는 거죠? 네, 50분입니다. 50분 안에 풀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죠. 네. 네. 문제를 그럼 상세히 한번 보면서 네. 또 한번 보시고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1번부터 사실은요, 이제 보면 제가 아까도 계산을 해봤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추면 네. 몇 점이냐면 39.1점이에요. 일단 평균에 근접했네요, 그러면. 네. 다 맞추면. 9번까지는 좀 평이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민, 아까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이 이제 좀 나름대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는 뭐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풀어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기호가 수학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번 문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오메가라는 거를 이제 애들이 많이 봐요. 이건 워낙 뭐 매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라고만 모든 선생님들이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오메가로 안 내놓고 A, B, C, D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 이거 뭐지? 그러니까 많이 봤던 건데 애들들이 이제 좀 어색해 많이 안 풀어보거나 이게 수학적으로 좀 그런 감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네. 쥐약이었던 게 바로 10번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아. 10번부터 15번까지가 다 객관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0번 문제부터 이제 답이 안 풀렸을 거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취 문제예요. 자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들이 네. 도형 쪽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취예요. 자취 방정식이 자취의 의미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걸 네. 유도해서 10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 거는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수직이등분선하고의 교점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보기가 좀 보니까 좀 그러시죠. 루트도 막 나오고 계산이 조금 더 힘들었고 그랬던 문제예요. 제가 여기는 풀이를 갖다 해놓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게 난이도 이제 등급가를 여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이제 10번부터 11번부터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저기 대표님하고 리허설 좀 한번 해보다가 네.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이제 애들들이 와보고 문제 중에서 이거 많이 봤던 문제인데 왜 애들들이 이게 좀 힘들었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대로 원본을 따가준 거예요. 예, 보니까 올림포스 고난도 네. 부동시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 네. 예, 그 문제들을 단원마다 한 문제씩 넣었거든요. 맨 뒤에다가 아, 그 문제를 하나를 갖다가 출제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딱 보시면 자, 그럼 위에 게 올림포스에 네. 나왔던 문제고 교재 문제고 이제 밑에 13번이라고 써있는 게 와보고 이번 네. 기말고사 이번 기말고사 실제 문제로 타이핑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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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면은 문제가 어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 X에 관한 3차 방정식. 문제가 똑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근 알파, 여기는 중근 알파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이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풀이를 갖다 저기 적어 놨는데 네. 계산이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풀었겠죠. 아, 요거는 내가 풀어봤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이제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저 연립부등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연립부등식 문제는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이 와부고 문제는 어떻게 바꿔놨냐면 절대 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대값을 잘 알고 있는 학생 저 범위를 다 나눠서 푸는 걸로 연습했던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풀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네. 항상 그래프로 풀어라 라고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 절대값 그래프로 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가 좀 애들한테는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형이 돼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풀어보겠죠. 아 네. 이건 난 맞출 수 있을 거야. 네. 풀었어. 또 풀었어. 답이 안 나와. 답답한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더라. 그러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제가 킬러다라는 느낌을 네.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이 문제는 나중 이제 스킵하고 나서 네.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마지막에 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아이들이 점수 배점만으로도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1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까지 풀었으니까 이거는 이게 뭐 그렇게 막 중간 정도 이제 아, 시간이니까. 해석이... 네. 네. 왜냐면 이 제가 풀었던 문제니까. 오늘 읽으니까. 네. 여기서 한 5분 뺏겼는데 정답을 예. 안 나와. 안 나와 버리면은 멘붕이 오는 거죠. 네.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네네. 말았을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림푸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들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접과 외접에 관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수학에서는 중요한 원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제 올림푸스 문제에서는 저런 문제의 유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접과 외접을 알아야만 이 교점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 와부고 문제는 바꿔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취예요. 그러니까 내접과 외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 도형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자취를 찾아내고, 네. 그 찾아낸 문제를 가지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만 들어도 어려웠어요. 설명만 들어도. 그리고 와. 아까도 리허설 때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값을 한번 보실래요? 분수를? 와. 165분의 224가 정답이었던 문제인데. 네네. 네, 계산을 하기가 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네, 문제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그러면은 아니었다. 11번이 네. 킬러였고, 14번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로. 네. 11문제 중에서, 예, 중간대에서 일단 걸림돌이 생긴 거네요. 네. 이게 14번, 15번 문제. 14번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죠. 아, 난이도 있는 최상 문제로 이게 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자작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번 내시는 문제인데요. 네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체감상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 서술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럼 다 저, 스킵하겠죠. 갑자기 네네. 자작 문제는 저작권이 학교에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네. 아, 혹시 뭐 현우진 뭐 이런 예, 강사들에게 또 이렇게. 아,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로.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이제 문제는 다른 건 아니고 이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로켓을 발사해서 그 안에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를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켓을 쭉 올려서 어느 지점에다가 아 인공위성을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이 궤도를 갖다가 따를 원 모양의 궤도를 따를 수 있게끔 만드는지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는 작년 문제보다는 좀 이게 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2차 함수로 표현해서 그다음 2차 원방하고 이제 이건 교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제 애들이 상당히 이제 이 문제는 다 뭐 하겠습니까? 아, 일단 길구나.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작 문제로 이제 풀어놓은 풀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좀 지저분한 뿐이고 네. 네,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면은 되는데 이제 그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작년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시간 안에 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점져 주고 집에서 좀 풀어와라.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70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편하게 이렇게 본 거랑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 본 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작 문제인데 문제 치는 데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자체의 퀄리티는 어떤가요? 아 좋아요.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훌륭하시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수학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전국에요. 훌륭하신 수학 선생님을 그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께서도 남자 선생님이신데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KM하고 원장 선생님이시죠. 네. 와보고 수학 선생님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왔었는데 그분 예 젊으신 분. 예 젊으신 분. 네네. 아 그러니까 정말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디서 뵀어요, 선생님? 학교 앞에서. 아 네네. 학교를 왜 가셨어요? 예. 저는 거기가 직장입니다. 아, 식사하러 나오시거나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걸 제가 많이 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분도 아마 저를 본 적이 워낙 눈에 띄니까. 네. 근데 와부고 근처에 저희 이제 학원이 와부고 바로 맞은편인데 저는 이제 가끔 식당가를 주변에 다 가봤는데 맛집 많던데요? 학교 주변에 어떤가요? 피셀. 네, 저는 뭐 다 잘 먹어가지고. 아, 맞은편에 한우 국밥도 예, 오늘도 저 가서 먹고 왔는데 되게 혹시 그쪽에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독소 쪽은. 네. 독소 불고기 무조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나요? 네. 독소 불고기. 네. 그래서 또 맛집도 이제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또 독소에 관내에 있는. 그러면, 네. 네. 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자꾸 그런, 왜 뭐, 누구도 못 풀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제 그냥 생각으로는 욕심은 되게 많으시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이 매칭을 시켜 보면 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됐더니 애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부교재를 이용해서 좀 더 애들이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이번에도 시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아마 많이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한테도 그 선생님 뭐 전화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진짜 좋아요. 보통 그런 뭐 총각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뭐 형 받고 오빠 받고 좋아하는데 시험보다 너무 많이 우니까 그 작년에 봤던 걸 올해 또 보니까 제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아 근데 내 새끼들이 이런 네, 거.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네. 좀 욕은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시간 안에 애들 두고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근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영어 시험도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학생들 한 글자로 더 보게 하고 또 와부고등학교 계속 좀 명문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능에 대한 뭐 근데 이게 그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전화 통화를 다 해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수능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저기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많이 도움 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수학 상하 범위이기 때문에. 네, 상하 범위인데다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수학은 연계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애들이 뭐 정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상하를 모르고 정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꼭 나와야 될 개념들을 많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수학 경시되고 이렇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문제고 좋은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로는 사실은 좋지 않다. 이거 50분 안에 저걸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푸냐.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체감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1등급 컷이 뭐 70점대로 나올 정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등급을 달성하는 아이들은 거의 저는 보면은 뭐 5명 정도는 변수 없이 그대로 1등급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 좀 심해요. 예,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킬러 문항 중에서 한두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출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위권 애들은 그 이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더라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 애들들 있잖아요. 이게 3등급, 4등급, 요 사이의 애들들. 그 사이 애들들을 구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더 잘 찍느냐.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화점 테스트 볼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다화점 테스트가 작년에 어려웠어요. 100점 만점으로 영어 시험지가 제일 잘 본 아이가 89점이었거든요. 그 벽이 안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상위권 아이들이 속간에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진짜로 20점, 40점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누가 잘 찍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중하위권 아이들 반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시험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를 어느 데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배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보잉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수상하는,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가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인 이런 거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개념들 위주로 되게 중요하게 포커스를 두고 방점을 찍어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신에서도 오히려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뭐 여러 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 시험 난이도는 그대로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를 한번 출제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참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와부고등학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3, 4, 5등급 학생들도 사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스카이 대학 충분히 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상위권인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15번 문제에서 길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 문제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사실 이거 올리프스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풀이를 할 때 저 나번 조건을 잘 이해를 하면은 참 아, 저런 거는 이제 정말 좋은 문제다.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되게 쉬운 파트의 문제인데 그거를 기하적으로 직선과 직선과의 크기의 비교를 해서 또 시험 문제를 또 발상하셔서 내셨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게 좋고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문제는 잘 만드시는데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기말고사 총평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 문제 많이 냈는데 연기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봤는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또 다른 데서 또 끄집어 와서 또 문제를 물어보고 파트가 다른 거니까 애들한테는 정말 아우 이게 쉽지 않다. 아, 시간 안에 풀기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상 1등 컷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때 중반 정도 또는 초반 정도도 될 수 있다. 저희가 그럼 중간고사 때 1등급이 한 몇 명 정도 나왔었죠? 한 저희 학원에서 한 4, 5명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1학기 네. 중간하고 기말 합산해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뭐 최종 교육안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1학기 때 워낙 또 잘 본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능 연계 얘기해서 그런 사실 와부고등학교도 아까 그 unrelated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타 학교 같은 경우에 외워서 쓰게 하거나 약간 생뚱맞게 쓰게 하는데 와부고등학교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고 생각해서 쓰게 하는 부분에서 정말 출제 잘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훌륭해요. 아, 정말. 수능 연계성 영어는 정말 최고인데. 그러면 그 영작하는 게 우리말 해석이 담겨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말 해석 없었나요? 없었나요? 내용, 아, 그럼 내용, 정말 그리고 그 전 문제도 본인의 생각을 쓰게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훌륭한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 잘 안 내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시는 거면 정말 훌륭하세요. 네. 수원, 수투는 좀 어땠어요? 우리 그 뭐 수능 연계나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거 잘 나왔어요. 아, 2학년 성적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학년은 요번 커리가 새로 바뀌어서 출제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하고를 다. 2학년이? 네. 원래는 1학기, 2학기로 다 보통은 합격을 나눠서 하지. 맞아요. 왜냐면 부담이 너무 세니까. 근데 수원 수투를 냈는데, 수원은 부교재가, 그러니까 수능특강이었어요. 고3이 쓰는 거. 예, 사실 이제 앞부분 내용은 수능특강도 사실 어렵진 않지만, 뒤에 나면은 정말 생뚱막 좀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 예, 막 또 길게 또 풀어야 되고, 막 계산도 되게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는 많은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려웠어요. 수원이 어려워서, 전교 1등이 우리 이제 조용수 원장님이 하시는 반에 있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다 있어요. 아, 1등부터 5등까지 네네, 전부 다. 네네. 네네. 그런데, 네. 전교 1등이 한 80점대. 그 다음에 수2는 조금 그나마 좀 쉬워서, 저희 학기, 또 저희 학원에 또 있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한 90점대. 네, 그래서 1등, 이렇게 전교 1등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까 리허설 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요. 확정이 되면 네. 확정이 되면 나중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학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네. 네, 2학기는 사실은 수한데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중간고사는 자, 집합 명제 함수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기말고사는 유리 무리 함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파트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전혀 또 달라요. 또 경우의 수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이 집합 명제 이런 데가 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충분히 개념이랑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산을 많이 하거나 이런 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쭉 늘 수업하다 보면은 애들들이 지금 수학 파트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애들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해오다 보면은 늘 커리상 보면은 애들들이 이 수학 부분을 공부를 많이 안 해온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파트는 좀 더 이번 방학 때 좀 많이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2학기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교재 문제를 좀 많이 이제 경향 자체가 많이 또 지고 많이 내시고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실전 문제 학교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정말 뭐 시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셨고, 제일 고생하는 건 사실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좋은 결과가 있었 뭐 너무 좋은 결과를 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저희를 믿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도 언제나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모습 유지할 거고 저희가 뭐 다 같이 그럼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네. 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23명이나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해 주고 계십니다. 와부고가 동접자랑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관심이 그만큼 높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오늘 아직 오늘 잘 안 받아주시는데요. 아 진짜 아침부터 나오는 설명에 아침에 하고 와가지고 네네 지금 거의 뭐 지금 한 18시간째 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질문 잠깐 기다려보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뭐 아까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네. 경민주님. 경민주님은 네. 학생 중에는 없으니까 학부모님이시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설명에 맞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네. 제가 QEM 설정하면 파이팅 하고 끝내는 거로. 자. 네. QEM 파이팅! 파이팅!